안녕하세요. 이명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이곳이 골프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인디언 팜스 컨트리 클럽입니다. 이 코스는 이제 로얄 코스 5번 홀이에요. 그런데 파5 홀인데 500야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450m인데 이 450m를 주는 짧은 거리이긴 하지만 이 좌우를 보세요. 뭐 이 집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티샷을 할 때 그 저는 이제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도그레기여서 왼쪽에 있는 야자나무 쪽으로 칠까 했는데 행여나 우측으로 밀리면 그냥 주택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 한번 해야 돼요. 티샷을 살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공격적으로 갈 거냐인데 저는 보통 처음 오는 코스에서는 무조건 3-on 작전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친구들하고 골프를 친다거나 한다면 티샷을 하기 뭐 드라이버 샷을 하겠지만 이것이 골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과감히 아이언 샷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번 아이언이 가장 긴 클럽입니다. 이제 3번 우드 다음에요. 그래서 5번 아이언으로 한 200에서 210m 정도를 실제 플레이하고 길게는 220m까지 플레이를 하는데 일단 페어웨이를 지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좀 보면서 가는 탐색전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제일 앞에 우거진 나무 쪽으로 치면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페어웨이 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접어, 접어. 네, 굉장히 잘 갔고요. 지금 페어웨이에서 약간 오른편 쪽으로 쳤는데 대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세컨샷의 시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파5홀은 대체로 이 리조트 코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5홀을 굉장히 길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조트 코스는 뭐 거의 일단 주거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집들이 약간 높은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있고 또 저쪽에도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페어웨이가 안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퍼들에게는 때로는 어드밴티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페어웨이에서 약간 우측으로 날아왔는데 바람이 슬라이스성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티샷이었다면 집 속으로 들어갔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가 지금 막 뭐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다음 샷을 쳐야 되는데 왼쪽 편에 이 갈대 아마 해저드에 지금 갈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지금 200m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기는 게 이제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앞에가 한 180m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페어웨이 우드를 쳐야 되겠다는 이제 결정이 서는데 자칫 세게 확 휘두르다가 오른쪽으로 밀린다거나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면 굉장히 낭패를 보기 때문에 제가 페어웨이 우드는 풀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단계씩 낮춰서 치는 거의 컨트롤 샷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지금 이쪽은 잔디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2cm 핸드퍼스를 꼭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핀 쪽으로 그냥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3번 우드를 들고 약간 강력한 다운 블로우가 들어가겠지만 컨트롤 샷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를 약간 들어가 줘야 돼요. 쭉 바닥을 찍어 줬고요. 굉장히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숲을 넘겼고 그리고 직접 핀 공략할 수 있는 위치로 잘 갔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진흙이 올라올 정도로 잔디가 없는데 뒷땅 나면 어떡하지? 탑핑 나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무조건 기본 셋업에서 헤드가 열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해주시면 굉장히 눌러 때리는 다운 블로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클럽은 쫙 해서 이러한 풀스윙이 아니라 끊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해서 다음 단계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시켜줘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행히 지금 공이 이 해저드 지역에서 좀 떨어져서 있는데 여기 뭐 머드가 굉장히 많네요. 아무래도 물이 많은 지역이니까 진흙도 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제가 공이 놓인 데는 굉장히 좀 라이가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지면은 그렇게 생각만큼 딱딱하진 않은데, 행여나 만약에 지면이 무르다면 뒷땅으로 퍽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우려해서 겁나서 번쩍 드는 어떤 고벽과 같은 그런 동작을 취하면 탑핑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어드레스를 하고 핸드퍼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리를 재니까 62m가 남았어요. 62m가 남았는데 약간 앞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있죠. 근데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가 있다고 해서 왼쪽으로 쳐서 굴러내리게 치는 방식은 프로들이 치는 방식이고요. 저는 어디가 많이 남아있느냐를 먼저 지켜봐요. 그러면 핀 오른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핀으로 쳐도 되겠다. 그래서 흐르더라도 핀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거기서 오르막 퍼스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핀 왼쪽이 경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떨어뜨려서 핀 쪽으로 들어오면 더 멋있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스코어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행여나 많이 잡아당겨져가지고 프린지에 서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엔 더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핀을 직접 쳐서 그린 어느 쪽이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놓고 핸드 퍼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 끝났다, 여기에서 핸드 퍼스트를 이렇게 들어가주는 겁니다. 네, 지금 핀에서 지금 굉장히 다운 블로우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핀 쪽으로 직접 날아가다가 바운스가 되면서 우측으로 튀었는데 약간 짧았지만 버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뭐 가보시죠. 자,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볼 때 이쪽이 약간 왼쪽 편이었어요. 근데 경사가 굉장히 심했네요. 어쩐지 좀 뻗어줘야 되는데 훅 흐르는 거 보고 왜 그럴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거의 이제 오르막 퍼시 남아서 제 공을 일단 무시하고 어디가 가장 저점이냐 생각을 했더니 이제 지금 공이 무시된 거죠. 거의 제 공이 이 뿅점 라인인데요. 그러면 스트레이트 어필이 지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치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르막까지 있으니까 한 아홉 걸음 정도 해서 369 법칙에서는 한 30cm 정도로 들어가 줄 텐데 여기에서 경사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지금 6시 방향이고 이쪽으로 지금 뿅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1.5단계를 적용을 해서 15, 30, 45인데 지금 6 걸음이잖아요. 그럼 30까지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뿅점을 계산했을 때는 이 홀이 아니라 이 뿅점까지 꼭 반드시 쳐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오르막을 극복해서 홀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매직 포인트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옥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가 이 뿅점 레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퍼팅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잡아서 레슨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거의 뭐 스트레이트로 보이는데 약간 왼쪽에 유혹이 좀 있어요 저한테. 하지만 그 유혹에 굴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걸음이지만 한 아홉 걸음 정도의 스트로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는 여섯 걸음인데 약간 더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우! 야, 처음 출발할 때 약간 이제 왼쪽으로 휘었는데요. 이 정도는 그 어떻게 브레이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서 팝볼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주 서드샷을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이번 올해 레슨 포인트는 티샷을 할 때 정말 내가 편하게 보인다. 딱 시야가 트여가지고 편하게 보이면 드라이버를 쳐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우드를 치건 유틸리티를 치건 180m씩 세 번씩 가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시니어 골퍼분들은 그 비율적으로 좀 낮춰서 좀 쉽게 가는 플레이를 하시고 티샷은 이 드라이버 샷은 멀리 치는 샷이 아니라 일단 이것이 골프다에서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클럽입니다. 티샷은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레귤러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티샷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스코어 더 많이 내기 위해서 급급한 굉장히 쫓기는 플레이가 됩니다. 티샷은 반드시 살리자. 이번 홀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저는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